발로 뛰는 사람들의 특징은 네. 아무리 밑에 직원을 부려도요 내가 해야 돼. 아.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죠? 직업은 직원은 있지. 네. 근데 그래도 왜 완전히 너네 알아서 해라 하고 돈만 내가 딱 하는 사람들이 사업가 팔자고. 네. 똑같은 사업을 해 먹어도 밑에 직원 있지만 나도 해야 돼. 아. 우리 둘이 빨리 한번 해봐요. 아, 네. 아저씨가 안녕하세요. 화장실 갔으니까 우리끼리 열심히 해요. 네, 에이씨 응. 안녕하세요. 응. 나도 다시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응. 해야지. 감사합니다. 응. 그 이번 주제가 발로 뛰는 이 직업을 응.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또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아까 뭐 우리 엄마가 막 뭐 연구고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그 연구소 아세요? 그거 들어보셨어요? 김 실장님? 연구하고 뭔가 이게 리서치처럼 자료를 하는 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 임상실험해서 리서치를 이렇게 내더라고요. 이렇게 쌍문동 애기선녀 연구소라고 사주 철학이 아닌데 그러면은 거기에 내가 글 조금 놀아주려고 장단을 좀 맞춰줄게요. 우리 연구를 한번 해봐요. 아저씨도 엄밀히 따지면 맨날 다니진 않아도 아저씨도 박혀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아저씨가 우리 집에 막 오지 다른 데 막 잘 다니진 않잖아. 네. 그렇게 그냥 박혔던 거지 처음엔 발로 뛰었잖아. 엄청 뛰어. 뛰었잖아. 발바닥으로 네. 차로 뛰고 발바닥으로 뛰고 네. 근데 잠깐 여기서 이 일하기 전에는 네. 아저씨가 한 직장에 오래 있고 짧게 있고가 아니야. 네. 오래 있어도 네. 그 안에서 똑같은 일 안 맡았죠? 뭐 계속 바뀌는 일 안 왔어? 계속 바뀌었죠. 그리고 나가고 싶어서 부글부글 됐어요. 그치? 네. 이런 사람들이야. 네. 근데 살짝 겉핥기식으로 얘기하면 일을 그러면은 짧게 다니는 사람, 한 직장에 오래 못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인가 역말 쌓였나 하는데 아니야. 한 직장 안에서도요. 때 되면은 너 이거 맡아, 때 되면 이거 맡아, 저거 맡아, 저거 맡아 계속 바뀌어. 네. 계속 바뀌고 그 안에서 사람들은 안 바뀌었어요? 사람들도 많이 바뀌었죠. 그런 것처럼 어차피 하나 울타리 안에 있어도 네. 계속 바뀌어 어차피. 계속 바뀌어. 일하는 카테고리가 계속 바뀌었어. 바뀌어 그 안에 있어도. 그런 사람이 발로 뛰어가지고 진짜 바뀌는 거라면 잘 맞지. 잘 맞지. 만족도 높습니다. 잘 맞아요. 네. 그런 사람들을 옛날에는 우리 보따리 장수 같다고 했어. 여기 가야 되고 저기 가야 되고 그리고 보따리 장수들도요. 그 날씨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짐도 바뀌어야 돼. 맞아요. 어느 날은 짐신 챙겼다가 어느 날은 딴 거 챙겼다가 못 챙겼다가 하고 계속 보따리도 파여대는 것처럼 그런 발자들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 마흔 전까지 하다가 내 일로 바뀌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해먹는 사람도 많다는 거야. 근데 이럴 때 잠깐 나는 사업가 팔자 여소가 아니고 발로 뛰는 게 맞아. 네. 그건 한마디로 내 위에 사람이 없는 게 잘 맞는 거야. 근데 타고 태어난 사업가 팔자는 달라요. 돈 냄새를 무진장 잘 맡아서요. 네. 뭐가 되겠다를 미리 알아서 탁탁해. 자기가 직접 요리 안 해. 근데도 밥 먹는 식당 열어서 잘 되고. 근데 발로 뛰는 사람들의 특징은 네. 아무리 밑에 직원을 부려도요. 내가 해야 돼. 뭔 말인지 알죠? 아쉽네. 직업은 직원은 있지. 네. 근데 그래도 왜 완전히 너네 알아서 해라 하고 돈만 내가 딱 하는 사람들이 사업가 팔자고. 네. 똑같은 사업을 해 먹어도 밑에 직원 있지만 나도 해야 돼. 쉬워졌어요? 네. 그런 사람들. 발로 뛰는 직업이 라고 해서 직업의 안정성과는 상관없이. 상관없는 거야.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안정적인 거야. 안정적이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놈을 오래 파면 그거 좋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요즘은 달라. 직업이 두 개, 세 개인 사람도 있고 네. 이거 하다가 저거 하는 사람도 있고 세상이 다양해지면서 팔자가 다양해져 점점. 예전엔 한 길로만 가는데 요즘은 두 길 가고 세 길 가고 먼 길 가고 이래요. 아직도 구독을 안 하였느냐? 발로 뛰는 직업을 갖고 있는 팔자는 위에 누가 있는 걸 싫어한다. 그치. 그러니까 뭔가 조언을 해주는 건 들어.
그냥 얘기하면 들어. 같은 선상에서 얘기하면 들어. 근데 위에서 누르듯이 너 이거 해. 싫어. 절대 싫어. 아, 순간 카메라 이탈. 어, 절대 싫어. 알아들었죠? 네. 아저씨도 이거 해줘요 그러면 어, 네 하고 하. 좋아요. 근데 이렇게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도 다 명령하는 거 싫어하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아니야. 명령받고 사는 사람 많아. 아, 그래 이제 좀 수동적인... 위에서 명령을 해서 내려야 밑에 사람들이 일 처리하는 방식이 얼마나 많은데요. 물론 그 사람들도 성깔은 있겠지. 네. 그치만 이런 팔자의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거야. 사람들은 당연히 나 시키는 거 싫어하지. 근데 그런 거랑 차원이 다른 거야, 이거는. 이해가 됐죠? 네. 그러니까 발로 뛰는 사람들이 내 직업 불안정하게 느끼는 것 자체가 나는 더 좀 바보 같아. 근데 사실 진짜 좀 나가야 마음이 더 편해요. 사무실에 있으면 답답해요. 그래. 네. 이런 게 잘 맞는 거야. 또 거기에 적응이 이런 팔자면 또 빠르겠죠? 그쵸. 그리고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자기가 느껴. 아 그래 나는 나가는 게 맞아 이렇게 느껴. 근데 이제 조금 그게 아직 경험이 없을 때는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내가 한직장 진짜 오래 못 다니나 그래서 그런가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내가 오래 있으면 아저씨가 이상한 질문으로 바뀐단 말이지. 그러니까 끝이야. 아. 끝.